있는 거 써. 자, 이거 수업한 다음에 영상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두고두고 복습하라고. 아이고, 화면 녹화? 뭘 녹화해? 하긴. 네 얼굴을 녹화해서 뭐 하게? 그럼 좀 있으면 잘 나와. 웃기다고? 웃긴 거 재밌는 거 좋아하잖아. 있어. 유튜브 하는 애들. 지수 갈 길이 머네. 아니야? 뭐 1년 반이라고 생각하면 뭐. 1년 반이, 1년 아니야? 아니, 1년 반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먼거 같지 않은데. 제대로 하면서 들어갑시다. 네. 지수의 첫 번째 얘기는 지수가 뭔지는 알잖아. 알죠, 알죠. 거듭제곱이라는 건 알잖아. 거듭제곱근이라는 것부터 얘기를 할게. 거듭제곱근. 거듭제곱근. 자, 여기도 써 있잖아. 거듭제곱근. 잘 들어. 예를 들어, 어떤 수를 제곱해서 4가 됐다? 뭘까? 2. 끝?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있네요. 그죠? 뿔만 두 오. 개가 있네요. 네. 어떤 수를 제곱해서 네. 9가 됐어? 뭘까? 3하고 마이너스 3이랑 마삼이지. 4. 네. 오케이, 좋았어. 그럼 어떤 수를 제곱해서 6이 나왔다? 네. 어떤 수일까? 루트요. 그치. 원래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어쩐 값일 거야. 2점 몇몇일 거야. 오케이. 근데 이제 2점 몇몇에 해당한 수를 원래 처음엔 사람들이 찾으려고 했어. 그 소수가 뭐냐? 정확히. 오케이. 찾다가 포기했어. 왜? 끝이 없어. 그치. 그러니까 끝, 소수점 아래 끝이 없이 숫자가 이어지거든. 반복되지도 않아요. 그걸 뭐라 부르지? 무한소수. 무한소수.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더. 무리수. 무한소수. 그치. 무리수. 오케이. 그럼 이제 결국에 이제 지수다, 지수라는 과목도 그렇고 로그라는 과목도 결국에 그 마찬가지야. 뭐냐면 우리가 무리수라는 걸 알았어. 그리고 무리수도 숫자기 때문에 그 수를 쓰고 싶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들을 쭉 나열하는 수체계에서는 그걸 쓰기가 매우 불편하다고. 못 써요. 왜? 무한계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써?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약속이란 걸 해. 오케이? 그 아이들을 새롭게 표현을 쓰자. 오케이? 그 표현이 중에 하나가 뭐였던 거야? 루트 6이었던 거야. 루트. 루트였던 거야. 마이너스 루트 6. 얘가 대략 2점 몇몇에 해당하는 어떤 수일 거야. 수야. 알겠지? 한번 또 해볼까? 어떤 수를 3승했더니 8이네. 2 하고 이거 쓸수 있는 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거 루트 앞에 3이 있고 여기에 아닌가? 모르는 거 같은데? 이밖에 없어? 없어요. 이밖에 없어. 어떤 수를 3승했을 때 물론 27이 됐대. 입출 그 수는 어떤 수야? 3. 오케이. 그럼 어떤 수를 3승해서 15가 되는 수는? 모르긴 몰라도 8보단 크고 27보단 작으니까. 이거 보면서 해. 여기 봐. 근데 이거 한국도 없어요, 이거? 그래요? 이거 있었던 것 같지? 있어, 사실. 그죠? 알려줄 거야. 근데 네가 모를 거야. 이런 수가 2점 몇, 대략 2점 몇몇이라는 건 알겠어. 오케이. 근데 찾기 힘들었던 거야. 얘 또한 뭐였기 때문이야? 무리수였기 때문이야. 우리죠. 오케이. 그럼 얘도 이제 표현을 약속한 거야. 뭐라고? 3승근 루트 15라고 부르는 약속을 한 거야. 여기가 몇번 제곱했어? 그래서 뭐가 됐어? 를 오는 자리야. 여기는 사실 그럼 2가 생략된 거야. 2는 2인 건 가장 많이 쓰니까. 오케이. 그냥 빼고 쓰자. 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오케이. 될까? 이게 거듭제곱근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시작이야. 오케이. 자. 거듭제곱근이라는 건 뭐냐면, A의 n 제곱근이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 이게 무슨 얘기야? n 번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a가 되는 수. 오케이. 될까? 그러면 봐봐. 그럼 식이 이렇게 될 거라고. x를 n 번 제곱했더니 a가 될 거래. 됐어. 자,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첫 번째.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하려고 해.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굳이 이제 더 다룰 필요가 없잖아. 없는데 뭘 해. 그잖아. 만약에, 그럼 있다면, 또 이제 그것도 중요해. 몇 개가 있는지도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저기 가서, 네방 가서 돈좀 갖고 와봐. 라고 얘기를 했어. 오케이? 근데 네가 돈을 다 챙겨야 될거 아니야. 그쵸. 얼마 있는지를 알아야겠지. 오케이? 그다 나한테 갖다 바칠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야, 다안 갖고 와서 내가 가서 뒤졌을 때 뒤지어서 100원에 한 대다? 라고 해버릴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치? 그러니까 내가 찾는 게 정확히 몇 개가 있는지도 판단을 해야 돼. 오케이? 됐어? 그리고 그 숫자들을 이제 가지고 써보자는 거. 그 숫자들을 이제 이용하자는 거야. 자, 그럼 이거야. 첫 번째. X의 n승이 a가 되는. 오케이? 즉, a의 n제곱근이 존재해라고 물었어. 있어? 확실하게 있어? 그게? 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케이? 자, 항상 있어. 근데 여기엔 단서가 붙어.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항상 있어. 오케이? 하지만, 우리가 주로 다루는 실수 범위에서는 그때그때 달라. n이 뭔지, a가 뭔지에 따라 달라. 오케이? 두 번째. 몇개 있어? 라고 묻는다면, 이걸 x에 관한 n차 방정식으로 볼수 있을 거야. n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는 항상 n개야. 오케이? 근데 얘는 또 그때그때 달라서 알 수가 없어. 오케이? 됐니? 그러면 요 범위에 대한 요게 존재하는 존재하지 않는지 그리고 몇개 존재하는지가 첫 번째 포인트과 문제를 제시하는 오케이? 그러면 이 복수수에 관한 얘기는 안 나오나요? 거의 안 나와. 거의 안 나오는데 있긴 해. 근데 왜 거의 안 나오냐고 하냐면 보통 내신에서 좋아하지 수능에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형태가 아니야. 근데 하나 소개는 해줄게. 봐. 잠깐만. 일단은 이거부터 하자. 세 번째. 그게 무엇이야라고 얘기를 한다면, 오케이. 이건 새로운 표현을 쓰기로 약속을 해. 그게 루트의 등장이야. 오케이. 될까? 자,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살짝만 설명해주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내신 문제에서 이런 거 좋아해. 27의 세제곱근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나와. 오케이? 될까? 그러면, 봐봐. 어떤 수를 3승에서 몇이 되는 놈? 27이 되는 놈이? 그치. 그게 세제곱근일 거야, 그치. 자. 배경지식. A의 3승 마이너스 B 3승은 A 빼기 B,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요 공식 알아요? A3승 더하기 B3승은 A 플러스 B,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어차피 이거 급생공식 다시 한번 뒤에 정리할 거야. 지수에서. 자, 그러면 여기를 X3승 마이너스 27은 3의 3승이지. 그럼 X 마이너스 3,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9. 맞죠?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X는 3 하나 나왔지.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있는 거야. 두 개가 더 있는 거야. 총몇 개라고 했어? 3, 세제곱근이니까 3개 있어야 되잖아. 나머지 두 개는 허수였던 거야. 오케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9,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27이니까, 즉, 몇이 돼? 2분의 마이너스 3, 뿔마 3루트 3i. 그치? 될까? 이렇게 구한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뭐라고? 이쪽의 얘기야, 이쪽. 이쪽이야. 몇개 존재하는지, 존재하는지, 그리고 몇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물어.
이게 단골 모의고사 수능 기출 단골이기도 해. 오케이? 자, 뭐냐면 X의 n승은 A의 실근의 개수. 즉, A의 n제곱 근중 실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지. 돼? 자, 이거 실수라는 걸 보려면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좋아.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이렇게 보는 거야. y는 x의 n승과 y는 a의 교점의 개수랑 똑같다는 거죠. 돼요? 이렇게 볼수 있겠어? 그럼 얘가 나뉘어. 이 그래프가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 그래프가 나뉘어. n이 홀수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수투할 때 3참수. 알죠? 그렇게 생긴 거야. X3승 그래프랑 같이 생겼어. 그리고 n이 짝이라면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2차함수처럼 생겼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야. 그래서 여기선 A가 양수여도 한 개야, 그지? A가 0이어도 한 번만 나요, 그죠? A가 음수여도 한 번만 만나. 맞죠? 될까? 근데 여기서 A가 양수면 두번 만나. A가 0이면 한번 만나. 개수가 달라져. A가 음수면 안 만나. 맞아? 오케이. 교점의 개수를 묻는다면 N이 그리고 A가 홀수냐, 짝수냐. 그리고 A가 양수냐, A가 0이냐, A가 음수냐에 따라서 나뉜다고. 홀수면 무조건 몇 개래? 그치, 한 개래. 그치. 짝수면 두 개고, 한 개고, 0개래. 그치.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그러면 총 N개 중에서 실수가 한 개니까 허수는 N-1개였던 거죠. 여기도 N-1개, 여기도 N-1개. 허수가 N-2개, 허수가 N-1개, 허수가 N개. 이렇게 될 거란 얘기야. 오케이. 처음에 이제 개수에 관한 물음이 들어올 거야. 오케이. 여기까지 돼? 됐죠? 질문 없나?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했니? 수업 들을 때? 원래 수업 들을 때요? 쓸 때도 있고 안 했을 때도 있다는 거죠. 나는 개념 정리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정리 잘 해놔. 자, 이제 무엇? 그러니까 그 수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치? 몇개 있는지도 알았어. 이제 그 놈이 뭔지를 찾아서 써먹을 거야. 근데 무엇인지 찾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그래서 새로운 표현을 약속했어. 오케이? 그게 뭐야? 루트야. 맞지? 자, 첫 번째. n이 홀수일 때. 그러니까 그 무엇을 정의하다 보니까 성질도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성질까지 쭉 정리해 볼게. 이렇게 생겼어. y는 x의 n승.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다시 y는 a와 만나는 요 x좌표를 찾을 거잖아. 그지? 요 x좌표를 이제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할 거야. 찾다 포기해서 n승근 루트 a라고 부르기로 약속할 거야. 됐니? 이게 약속이야. n번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이제 n승근 루트 a라고 부르기로 약속할 거라고. 될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를 한번 그어봤어, 사람들이.
마이너스 a를 그려봤어. 그러면 봐봐. 이렇게 했을 때, 요 길이 요 길이 같잖아. 그쵸. 그리고 요 표현에 의하면 n승근 루트 마이너스 a지. 근데 요 그래프의 성질이 뭐야? 원점 대칭이거든. 원점 대칭이었다는 건이 길이 이 길이가 같았다는 건요 길이 요 길이도 같았다는 거야. 즉 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게 얘였다는 거지. 첫 번째, a의 n제곱 근중 실수를 뭐라 부를 거라고? n승근 루트 a라고 부를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또 하나, 성질이 이게 있다고. n승근 루트 마이너스 a는 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아. 이걸 보고 이런 성질이 있네라고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써먹을 거야? 마이너스는 그치 안에 넣어도 되고 밖으로 빼도 그죠? 뭐든 가능해. 홀수일 때. 홀수 때문에. 홀수일 때만. 오케이. 그러니까 그때 문제를 보고 이거는 빼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 계산이? 넣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를 이제 찾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알겠어? 원래 네가 고3이니까 이런 짜잘한 것들은 빨리빨리 넘기고 그냥 정말 중요한 걸 해야 되거든. 근데 고이니까. 베이스가 없잖아. 그러니까 천천히 할 거야. n이 짝수일 때는 이해 잘 돼? y는 x인승 이렇게 생겼다고. 잘 봐. 당연히 a가 음수일 때는 없으니까 볼 필요 없지. a가 0이면 그냥 그때 값은 사실 0이잖아. 얘도 사실 볼 필요가 없어. 재미없어, 그지? 이때를 볼 거야. y는 a가 양수일 때를 볼 거야. 그랬을 때 여기 몇번 만나? 두번 만나. 그쵸. 그지? 될까? 이 오른쪽에 있는 놈을 n승근 루트 a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어. 됐어? 그럼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n승 루트 a야. 왜? 얘는 y2 대칭이거든. 즉, 뭐? n이 홀수고, 아니, 뭐야? n이 짝수고. a가 양수이면, 오케이? a의 n제곱 근중 실수는 몇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뿔마 n승근 루트 a였다는 거. 오케이. 이렇게 이제 부르기를 약속을 했어. 여기까지 돼? 여기까지 돼? 자,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좀 주의할 게 있어. 첫 번째는 4의 제곱근이라는 말과, 제곱근이라는 건 2가 생략된 거야. 제곱근 4란 말이 있어.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다른 말이요. 다른 말이야. 왜? 얘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야. 오케이? 즉, 뿔마 루트 4. 즉, 뿔마 2두 개를 의미해. 근데 이 제곱근 4라는 말에는 사실 요 말이 생략돼 있어. 양의라는 말이 생략돼 있어. 그래서 누구만 의미해? 루트 4인 2만 의미해. 얘는 몇 개를? 두 개를. 얘는 한 개를 의미해서 서로 다른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루트 마이너스 루트 4, 즉 마이너스 2를 얘기하려면 음의 제곱근이라고 쓰는데, 근데 양수인 거는 그냥 제곱근이라고만 써. 양의란 말이 생략돼 있어. 서로 다른 말인 걸 주의해야 돼. 알겠지? 또 하나는 n승근 루트 a의 n승이야. 이거 읽어볼게. n번 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야? a의 n승이 되는 거야. 그치? 그 수는 누구야? n번 제곱해서 a의 n승이 되는 게 누구야? a지. 맞아? 이 값은 a다 라고 하면서 틀려. 틀려요? 이거 주의해야 돼.
봐봐. 나눠야 돼. 봐봐. n이 홀수면 a가 맞아. 근데 n이 짝수면 절대값 a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6승근 루트 마이너스 2의 6승이야. 근데 마이너스 2의 6승은 2의 6승이잖아. 그러니까 2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2인 2가 되는 거야. 오케이? 될까? 짝수라면 절대값을 붙일 것 같고. 오케이? 됐어? 자, 거듭제곱근이 뭔지는 이제 알겠어. 그 루트가 뭘 의미하는지도 알겠어. 오케이? 이제 뭘 할까? 루트라는 걸 이제 발견해 낸 거야. 루트를 갖고 뭘 하고 싶겠어? 써야지. 그러니까 수에서 쓴다는 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한다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근데 이제 새로 만든 아이들이니까 이 연산에 대한 성질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해, 판단을 해. 오케이? 이 연산 성질에 맞게, 연산 법칙에 맞게 얘를 루트를 가지고 연산하시오라고 나와. 오케이? 될까? 이렇게. 자, 보자.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뭐할 거야? 연산을 할 거야. 오케이. 근데 막 그래서 나도 똑같이 써줄 거야. 암기해야 되는 공식을. 오케이. 근데 그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고, 이 연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연산을 하기 위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해. 무슨 생각?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어. 오케이. 그럼 이제 그러니까 생각, 그러니까 흐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 이런 방법으로 식을 정리해서 가야겠다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 정리할 때 필요한 도구들일 뿐이야. 저기 써 있는 거. 개념은. 여기 써 있는 개념은 그냥 그 도구들일 뿐이고, 그걸 어떻게 쓸 것인가는 네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그걸 저걸 이렇게 배워갖고 그냥 백날 암기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못 쓴다고. 그치? 생각이 없는데. 그잖아. 그런 거 아니야? 아니 핸드폰이 좋으면 뭐해? 쓰는 새끼가. 그치? 어떻게 쓰냐에 따라 이 새끼가 맨날 이걸로 그냥 야동이나 맨날 쳐보고 있어. 그럼 그냥 얘는 이거는 그냥 동영상 기계야. 그잖아. 근데 이제 그 이걸 갖고 이제 뭐 이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제 이거 이런 정보도 획득하고 뭐 사람들도 이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거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암기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그건 마치 이제 스마트폰을 쓸수 있냐야. 어플을 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네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그러니까 문제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의 생각이 더 중요한 생각이라고. 알겠어? 자, 일단 그 얘기를 좀 해줄게. 뭐냐면 첫 번째, 항상 지수 문제가 나오면 로그 문제도 그렇고 지수 또는 로그 문제는 소인수 분해부터 먼저 해주는 거야. 왜냐면 같은 미칠 때 사용할 거거든. 오케이. 이게 먼저야. 됐어? 그리고 두 번째. 거듭제곱근일 때, 나뉠게. 덧셈, 뺄셈을 물을 때가 있고, 이거부터 갈까? 아무래도 곱셈, 나눗셈이 추가될 거야. 오케이. 이 곱셈, 나눗셈을 할 때는, 이건 써주긴 하지만 실제로는 잘안쓸 거야. 왜냐면 이 파트 지수 법칙을 배우면서 이 방법을 버리고 지수 법칙을 이용할 거라서. 근데 이제 기본적인 얘기는 해줄게. 곱셈 나눗셈은 일 때는 뚜껑을 갖게 하는 게 포인트야. 요게 포인트야. 그래서 이 뚜껑을 갖게 하는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암기할 거라고. 뚜껑을 갖게 만드는 얘기들로 채워질 거야. 됐어? 오케이. 자, 덧셈, 뺄셈이 있어.
덧셈뺄셈은 같은 인수가 보인다면 묶어주는 방법은 아주 기초적인 얘기일 거고, 그건 이제 중학교 때 나오는 얘기야. 거의 잘안 나와. 덧셈뺄셈이 나오면 빨리 뭘 하는 게 좋냐면, 치환에서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게 제일 나아. 치환에서 루트를 갖고 다니기가 매우 불편하거든. 오케이? 자, 그럼 여기가 뚜껑을 갖게 만드는 게첫 번째 포인트야. 봐봐. m승근 루트 a의 n승이 있다면, 오케이? 네. 얘는 np승근 루트 a의 np승으로 쓸 수도 있어. 겉과 속에 같은 수를 곱해도 괜찮아. 오케이? 나누는 게 편하면 나눠버릴 거고, 같은 수를 곱하는 게 편하면 곱해버릴 거야. 뭘 하기 위해서? 뚜껑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됐어? 자, 그 다음. m승근 루트 a의 n승은, 아이고, 아니다. 이렇게 가볼게. m승근 루트 n승근 루트 a는 한꺼번에 mn승근 루트 a라고 쓸 수도 있어. 아니면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 오케이. 돼. 그리고 세 번째. m승근 루트 a의 전체 n승은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도 된대. n승, 미안해. 여기까지 했죠. 됐어요? 자, 이걸 배웠다면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할 건데, 오케이? 이용해서 이제 연산할 건데, 뚜껑이 같다면 n승근 루트 a 곱하기 n승근 루트 b는 같은 뚜껑 길이는 한꺼번에 한 뚜껑 안 써도 된대. 오케이? 그리고 나누기도 마찬가지. n승근 루트 a 나누기 n승근 루트 b는 한 뚜껑 안에 n승근 루트 b분의 a라고 써도 된대. 오케이? 그리고 아까 봤던 n승근 루트 a의 n승은 a일 거야. a가 양수일 때면. 아까 a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 모른다면 절대값이 쉬워져. 근데 a가 양수일 때만 보자면, 그치? 항상 그냥 벗겨낼 수 있을 거야. 오케이? 네. 요 얘기야. 됐어? 자, 볼게요. 어떻게 푸는지. 예제 2번부터, 예제 1번부터 살짝 한번 볼게. 알지? 아, 표를 이렇게 쓰네. 그러니까 패드로 네가 하는 게뭐 있겠어? 야, 씨발, 야, 큰 걸로 야동 보니까 좋다 이러면서 보겠지 뭐. 노트북 써야 돼. 새끼. 아, 지저분해. 봐. 먼저 소인수문부터 하는 거야. 오, 왜 이래? 아, 이거 적어야 되지? EBS 자료는요, 함부로 못 써요. 저작권 뭐 써요? 아 진짜요? 그래서, 아이! 삭제를. 너 때문이잖아. 자유가 없애버리시네요. 닥쳐. 이걸 스샷에 가, 아, 나 그거 컴퓨터에 있는 거 옮겨놔야겠다. 뭐 써요 근데 이거? 아니, 저작권을 걸어놨거든. 쓸수 없게. 자, 가볼게. 오, 이렇게 쓰면 되지. 뭐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아니, 캡처한 다음에 노트에다 박는 거지. 그러면 써도 되거든. 볼게요. 네. 먼저 소인수문해부터 하자고 했어. 3승근 루트 2, 루트 3, 곱하기 12승근 루트 2의 5승, 루트 여기가 2 곱하기 3 곱하기 루트 2야, 그치? 그러면서 뚜껑을 같게 만들기 위해서, 일단 하나의 뚜껑을 바꿀게. 얘가 1로 들어가면 2의 제곱으로 들어갈 거지.
3승은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이야, 그치? 곱하기 12승근 루트 5, 2의 5승이고. 맞죠? 여기도 들어가면 2의 제곱으로 들어가서 2의 3승이 될 거고, 3도 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 됐지. 맞아? 그러니까 정석풀이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이렇게 나는 안 풀어. 더 빨리 풀 수가 있어. 그 방법도 알려줄게. 그럼 이 2가 생략된 거니까 여기 4가 될 거라고. 2의 3승, 3의 제곱. 맞죠? 3, 2가 되니까 6승근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 12승근 루트 2의 5승. 맞지? 그러면 뚜껑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다 다르잖아. 그죠. 12로 막 보는 게 좋지 않을까? 12승근 루트 2의 제곱. 여기 두배 했으니까 여기도 다두배 하면 2의 4승, 3의 제곱이 될 거고. 12승근 루트 2의 5승이 될 거고. 12승근 루트 3, 3 하면 2의 9승, 3의 6승. 맞죠? 12승근 루트. 2가 몇 개? 9개. 3이 2개. 2의 9개, 3이 6개. 맞죠? 죽이면 12승근 루트 3의 4승이죠. 40 가면 3승근 루트 3이죠. 4번이네요.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야. 알겠어? 또 해볼까? 네,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는 건 소개를 하는데, 이 방법을 잘안 써요, 사실. 왜안 쓰는지 이제 요 다음 챕터에서 얘기해 줄게. 오케이. 요것도 한번 해볼게. 유제 2번. 펜슬을 사야 되는데 펜슬 없어? 펜슬 없어요. 패드를 샀는데 왜 펜슬 없어? 제가 샀을 때 돈이 부쩍 모자랐어요. 펜슬이 없이 패드가 의미가 있나? 진짜 생각해도 지금 동영상들이에요. 잠깐만.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네. 다른 일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얘기해보시고 혹시 예, 마음 바뀌면 연락 주십시오. 네. 뭐냐? 자두냐? 네. 저도 맞을걸요, 아마? 맛있네. 봐봐. 야, 너. 뚜껑 갈게. 20이고, 10이고, 15야. 60으로 맞추자. 60? 밖에 안 되는 거? 그치. 최소 공배수로 맞추는 게 가장 좋죠. 네. 그러니까 10, 2의 4승. 그치. 60, 2의 5승. 그죠. 그럼 60승근. 루트. 2의 3승, 2의 5승, 2의 4승이지. 네. 맞아? 그럼 얘가 2의 제곱 남겠다, 그치? 그니까 30승근 루트 2지. 네. 얘는 mn 승근 루트 2잖아. 그쵸. 두개 곱해서 2 이상의 자연수야. 네. mn이 지금 몇이 되고 싶대? 50개 30이 뭐야? 되고 싶다는 거 아니야? 아, 이수랑 이수랑 같다며? 네. mn 승근 루트 2가 30 승근 루트 2라며? 네. 그러면 2, 15 있지? 네. 5, 6도 있지 않냐? 있어요. 1, 30. 잠깐만. 나뭐 잘못 갔나? 3, 5,
4 맞잖아. 8승이니까 4승. 아, 여기 4승이구나. 미안해. 그러면 여기 잘못 갔네. 그럼 15승근 루트이잖아. 네. 그게 MN승근 루트이랑 같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MN은 15 맞죠? 그럼 35 또는 53이잖아. 두 개밖에 없어요? 그쵸? 2 이상의 그렇네. 두 자연 수는 아, 그치? 이상이구나. 8이겠죠, 답은. 으흠. 오케이? 네. 됐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일단은. 오케이? 됐니? 예스. 자, 근데 뭐야? 왜? 밥 넘어가서. 요거 이해 가겠어요? 네. 이제 지수 법칙이라는 걸 할게. 지수 법칙. 이게 넘길까요? 뭐 넘겨도 되고 상관없어. 넘기지. 지수 법칙이야. 오케이. 네. 네가 알고 있는 거야. 뭐야? 지수 법칙. 그지? 아, 맞아?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자. 사실 뭔지 모르겠는데. A가 양수, B가 양수, 네. 뭐 X, Y는 실수라고 네. 했을 때, 첫 번째, A의 X승 곱하기 A의 Y승은 A의 X 플러스 Y승 맞지? 맞죠? A의 X승 나누기 A의 Y승은 A의 X 마이너스 Y승 맞아? 맞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A의 0승은 1이야. A의 마이너스 X승은 A의 X승분의 1이고 마이너스 승은 역수야. 그치? 맞아? 그리고 A의 X승에 Y승은 A의 XY승이고 자리를 바꿔도 돼. 그치? 됐어?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건 이거야. n승근 루트 a는 a의 n분의 1승이야. n승근 루트 a의 m승은 a의 n분의 m승이고. 오케이. 아까 그래서 거듭제곱근 이 루트를 쓰는 걸 냅두고 이렇게 바꿔서 이제 쓸 거야. 지수 법칙을 이용할 거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네.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을 안다면 ab의 x승은 a의 x승, b의 x승이고 b분의 a의 x승은 b의 x승분의 a의 x승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까? 네. 요거야. 요게 다야. 지수 법칙.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이거야. 자, 이세 개가 말하고 진짜 말하고 있는 게 뭐야? 말하고 있는 거요? 밑이 같은 것끼리만 지수 법칙을 쓸 거야. 네. 그럼 얘는 밑이 서로 다른 건 네. 사실 밑이 서로 다르면 그냥 분배를 한 거죠. 분배를 사용한 것뿐이야. 오케이? 될까? 네. 자, 그럼 이제 종합하면 나한테 지수식의 계산을 하라 그래. 네. 오케이? 이쪽 얘기가 나오면 첫 번째 소인수분해 해. 항상 소인수분해 해야 돼. 그리고 이 루트는 빨리 얘로 바꿔줘, 그냥. 이게 훨씬 편해. 로 변형시켜. 그리고 나서 또 나뉘는 거야. 그치? 곱셈, 나눗셈이면 밑이 같은 것끼리 연산하시고 밑이 다르면 그냥 빨리 뭐부터 분배만 하면 돼. 오케이. 네. 근데 덧셈 뺄셈은 그치 공통인수로 묶거나 아니면 치환해서 곱셈 공식을 쓸 거라고.
자,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생각이 겁나 중요해. 지수에서는 위치 같은 게 너무 좋아. 위치 같은 거. 그럼 위치 같게 만드는 게, 같게 만들 수 있으면 같게 만드는 게 핵심이야. 알겠지? 네. 오케이, 됐어. 자, 레벨 2에서 좀 볼게. 당분간 레벨 3는 안 건드릴 거야. 아이씨, 어딨어? 오, 피지가 똑같이 나왔네. 아, 당연하지. 뭐지, 나도 아이패드 쓰고 싶네. 있는데 왜안 써? 있는데 있긴 한데 딱히 근데 이제 뭐쓸게 없어요. 뭐 애들은 이걸 막 많이 하긴 하던데. 그러니까 네가 그게 문제라니까. 근데 필기한테는 연필 필기가 좀더 느낌이 좋다 그랬나? 이것도 할 만해. 익숙해지면. 사실 안 써봐서 몰라요. 그리고 이거를 저 스크린 저거를 네. 그거 이렇게 입히면 돼. 뭐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라 그래? 필름이야? 필름을 입힌 거야. 쌤도 그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야지? 뭐? 연필 촉감? 오! 얘부터 볼게요. 3번. 네. 어딨어? 여기다. 이거 x의 2분의 1승,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4래. 네. 그치? 근데 x의 3분의 1승, x의 마이너스 3분의 1승 계산해 달래. 네. 오케이? 그니까 봐봐. 계산을 할 건데, 지수식의 계산은 맞는데, 지금 덧셈 뺄셈이 껴있다고. 뭐 공통분모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럼 치환을 할 건데, 치환에서 뭘쓸 건데? 곱셈. 곱셈 공식을 쓸 건데. 아, 맞다. 곱셈 공식 맞다. 오케이? 이 치환은 뭘 치환하는 게 좋아? X. 뭐가 X야? 최소 단위를 치환하는 게 좋아. 최소 단위. 봐봐. 2분의 1승 있고 3분의 1승 있어. 네. 누가 더 작아? 3분의 1. 그치. 근데 3분의 1승에서 2분의 1승이 되려면 네. 2분의 3배를 해야 되잖아. 네. 그럼 2분의 3승에 대한 곱셈 공식은 없지. 없죠. 오케이? 네. 그럼 누굴 끌어와? 6분의 1을 끌어와. 6분의 1을 제곱한 거고 얘는 6분의 1을 3승한 거니까. 그 생각을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최소 단위를 치환한다는 건, 그치. 내가 쓸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영리한 걸 쓰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x의 6분의 1승을 별이라고 치환할게. 그럼 얘는 별 3승이지. 빼기 별 3승분의 1이지. 역수니까. 이게 4인데, 별제곱 더하기 별제곱분의 1은 몇이야? 라고 묻는 거. 그지? 그지? 네. 이렇게 문제가 바뀌었다고. 자, 근데 네가 네. 곱셈 공식을 암기해야 되는 건 네. 반드시 대칭식이란 게 있고, 대칭식. 유사 대칭식이란 게 있어. 어. 모르잖아. 몰라. 아는 척해. 그래서 리액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리액션이잖아. 네. 봐봐. 진심을 원하시나요? 진심으로 원하지. 오케이. 대칭식은 네. 합과 곱으로 표현된 거야. 얘는 합 곱에다가 차까지 필요한 아이디어. 오케이? 네. 자, 봐봐.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네. a 더하기 b의 제곱 빼기 2ab야. 합과 곱으로만 나타내죠. 차 있잖아요. 아니, 문자들의 합과 문자들의 곱이잖아. 네.
오케이. 문자들의 합과 문자들의 곱만 있으면 되는 아이들. 오케이. A3승 더하기 B3승은 A 플러스 B의 3승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번에도 합, 곱, 합만 필요해줘. 됐어? 네. 다 외워야 돼. A4승 더하기, 이건 계속 쓴다잉. 4승은 제곱의 제곱이지. 그쵸. 제곱 빼기 2 A제곱 B제곱. 얘도 합과 곱으로만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얘도 곱의 제곱이니까. 오케이? 돼? 네. A5승 더하기 B의 5승은? 5승은 2승과 3승의 곱이야, 그치? 5승까지 써요? 그치? 됐어? 네. 근데 A5승, B5승 됐는데 A제곱 B3승이랑 A3승 B제곱은? 빼야죠. 그쵸? 그걸 묶으면 A제곱 B제곱 묶어서 A 더하기 B. 우와. 오케이? 네. 6승까지 내어놔야 돼. 아씨, 6승까지요?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뭘. 고3이 정신 차려. 줬어요? 3승의 제곱이야, 그지? 네. 빼기 2a 3승 b 3승. 오케이. 네. 자, 유사 대칭식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부터 출발해. 이거 합차 공식이라서 많이 외웠던 거지. a 마이너스 a 더하기 b, a 빼기 b. 맞죠? a 3승 마이너스 b 3승은 a 마이너스 b의 3승 더하기 3ab a 마이너스 b. 오케이. A 4승 마이너스 B 4승.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 빼기 제곱인데 여기를 한번더할수 있죠. A 제곱 더하기 B 제곱,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 오케이. 됐어. 네. 4승까지만 외워도 돼. 유사대칙. 오케이. 오케이. 네. 요 곱셈 공식은 반드시 외우고. 그리고 이제 이걸 써보면 얘는 별 빼기 별분의 1의 3승 더하기 3, 별 곱하기 별분의 1은 어차피 1이니까 별 빼기 별분의 1. 이게 4라고. 그지? 오케이, 사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지? 됐어? 아, 있구나. 네. 문제에서 그렇다며? 네. 여기까지 됐어? 네. 왜? 네, 됐어요. 그럼 별 빼기 별분의 1이 t라고 하면 네. t3승 더하기 3t 마이너스 4는 0인 거잖아. 네. 인수분해 할게. 3차 이상은 인수분해를 조리제법으로 이렇게 쓰는 거야. 오호. 1, 1. 조리제법 알지? 알긴 알아요. 이렇게 됐잖아. 네. 그럼 t 마이너스 1, t제곱 더하기 t 플러스 4는 0이거든. 네. 얘는 판별이 d가 0보다 작잖아. 실근 없다는 얘기거든. 네. 오케이. 1. 네가 몇이래? 1이야. 네. 별 빼기 별분의 1이 1이야. 네. 그럼 얘를 별 제곱 더하기 별 제곱 분의 1을 별 빼기 별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로 가야 되죠. 네. 1 더하기니까 3이지. 끝. 답이야. 3. 오. 오케이. 네. 됐어? 이렇게 됐어요. 풀어 치는 거라고. 그러니까 덧셈 뺄셈이 나왔네. 그치? 치안에서 빨리 곱셈 공식 써야지. 근데 그 치안을 뭘로 할지도 고민해봐야 되는 얘기고. 오케이. 치안을 잘했다면 곱셈 공식, 어떤 곱셈 공식을 쓸지는 당연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일단은. 네. 알겠죠? 자, 얘도 한번 볼게. 또 존나 복잡해 보여, 그치? 천천히 해보자. 네. A의 2분의 1승이 이거래요. 네. 그랬을 때 얘를 구해달래? 네. 그럼 자, 먼저 내가 구해야 되는 것좀 정리 좀 해보자. 네. A의 2분의 1승을 별이라고 하면, A는 그러면 별의 제곱이잖아. 그쵸.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승은 역수니까, 별분의 별분의 1이지. 얘도 별분의 1이야. 여기는 그럼 별 4승이네? 네. 빼기 별분의 1이네? 아니다. 빼기 별이구나. 미안해. 빼기별. 맞지? 네. 분의 별이지. 네. 천천히. 별씩 곱해, 분모 문제에. 네. 그럼 별 3승 더하기 1. 맞지? 네. 분의 1. 얘는 별씩 나눠요. 나누면 별 3승 빼기 1. 분의 1 맞지? 오.
통분해. 네. 별 3승 더하기 1, 별 3승 빼기 1. 분의 별 3승 빼기 1 더하기 별 3승 더하기 1이잖아. 뭐야? 이별. 뭘 이별이야? 별 6승 빼기 1이고 네. 여기 이별 3승이네. 네. 맞지? 네. 별 6승을 구할 거야. 별 6승. 별 3승을 먼저 구하면 별 3승은 루트 2-1이야, 그치? 얘가 별이었는데 3승하면 오. 없어지니까. 네. 그리고 별 6승은 몇이야? 또 얘를 제곱하지. 3-2루트2지. 네. 집어넣어. 3-2루트2 빼기 1. 2루트2-1. 그지? 맞지? 그럼 이게 정리하면 몇이야? 2 빼기 2루트2분의 2루트2 빼기 2지. 네. 서로 부호반대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끝났죠. 이렇게 들어간 얘기를. 음흠. 할수 있겠어? Not bad. 뭘 나빼대야. 배드야 너는. 이제 진짜 비약적인 성장을 할수 있다니까요. 그건 두고 봐야 되는 얘기고. 전체가 와줘. 그러게, 아까 잘랐는데. 내가 이 일을 오래 해서 네. 기본적으로 사기꾼이 누군지는 알아. 그쵸? 넌 아직 사기꾼의 그 느낌을 못 벗었어. 못 벗었다고요? 리얼리? 무슨 그래서 사기를 쳤죠, 제가? 존나 열심히 한 척. 한 하지만 척? 하는 척. 하지만 아직 안, 아무것도 안 하지. 선생님, 저 열심히 할게 없어요, 근데 아직.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 씨발 그게 말이 말이야 방구야. 그 사람이 왜요? 지금 열심히 할게 없대. 아, 아그 뜻이 아니에요. 진짜. 그 뜻이 아니라 성장을 하고 있다. 자, 2 이상의 자연수 얘네들. 얘네 아까 그 거듭제곱근에 관한 얘기야. x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그치, 실수인 것 오. 개수 묻는다고. 네. 오케이? 네. 2의 n제곱근 중 음수인 것. 2의 제곱근 중 음수야. 네. 그러면 원래 2의 제곱근은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잖아. 그 네. 중에서 음수인 건 a는 일단 마이너스 루트 2지. 마이너스 3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 b는 3승근 루트 마 3이지. 마이너스 3승근 루트 3이라고 써도 되죠. 자, F3A라고 얘기를 하는 건, 오케이? 세제곱해서 뭐가 되는 수중? A가 되는 게 수중 실수의 개수지. 오호. 근데 잠깐만, 세제곱이 중요해. 네. 홀수 제곱이면 무조건 한 개. 한 개였잖아. 얘는 무조건 1이겠네? 으흠. 그럼 얘도 닥쳐, 너도 한 개야, 그지? 맞지? 네. 그럼 F4B는? 4B. 4제곱근. 네. 4제곱해서 B가 되는 수중 실수의 개수야. 네. 근데 짝수야. 네. B가 음수잖아. 네. 그니까 몇 개야? 0개. 0개지. 이렇게 가는 거라고. 오. 이렇게 읽어내는 거야. 그니까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걸 단순화시킬 수 있어야 돼. 알겠지? 너 1이고 너 0이고 자 얘만 보면 되겠다. 6이면 짝수지. 근데 AB가 양수잖아. 네. 그럼 두 개겠지. 그렇네. 그치? 그러니까 다 더하면 4겠네요. 오. 얘가? Yes.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해결을 하는 거야. 알겠어? 네. 자, 좀 이것 좀 얘기해 볼게. A는 B는 C의 형태일 때. 얘는 비니스? 네. 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치수와 로그는 둘다 밑이 같아야 좋아. 네. 근데 그럼 지수에서 밑을 같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거야. 양변에
같은 거듭제곱을 하는 거야. 알겠니? 네. 이거 됐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 2의 x 승이랑 3의 y 승이랑 6의 z 승이 같대. 뭐 이게 문제에서 그냥 이런 나오는 표현들이야. 알겠니? 됐어?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이게 별로 좋진 않다는 거야. 왜? 얘는 밑이 2고, 얘는 밑이 3이고, 얘는 밑이 6이라고. 다 다르다고. 오케이? 그럼 뭐 하는 거냐면 는 k라고 나와. 는 K. 어떤 하나의 값으로 같았겠지만 그게 뭔지 몰라.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걸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2의 x 승도 k, 3의 y 승도 k, 6의 z 승도 k지. 돼? 네.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 k의 x분의 1승이 2야. 그죠. 양변에 x분의 1승씩을 한 거지. k의 y분의 1승이 3이야. y분의 1승씩을 한 거야. x분의 1승씩, y분의 1승씩 이렇게 같은 거듭제곱을 해서 밑을 같게 만들어준 거야. z분의 1승씩을 해서 k의 z분의 1승이 몇이 되는 거야? 6이 되는 거야. 오케이. 밑이 이렇게 같다면 이제 뭘쓸수 있으니까, 지수법칙을 쓸수 있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얘랑 같네. k의 x분의 1승과 y분의 1승의 합이 k의 z분의 1승이랑 같다는 얘기네. 이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얘기야. 알겠니? 돼요? 네. 밑을 같게 만들자라는 게 포인트야. 알겠지? 오. 이런 문제들이야. 이런 문제들. 오케이? 왜? 아이패드도 렉이 걸리나요? 가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뭐예요, 기기가? 프로 4. 오. 왜? 근데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12.9. 인치? 작은 노트북 모니터만 한대요? 오씨. 자, 얘부터 좀 볼게. 세 양수 ABC에 대해서 A의 마이너스 4분의 1승이 3이야. B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4고 근데 C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은 18이래. 뭐 얘는 그냥 가볼까요? A의 마이너스 4분의 1승이 3이래. 네. B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은 4인데 싫어. 2의 제곱. 네. C의 마이너스 3분의 1승은 18인데 싫어. 네. 2 곱하기 3의 제곱. 맞아요? 네. 그럼 A는 3의 마이너스 4승 아니야? 맞아. B는 2의 마이너스 4승 아니야? 맞아. C는 2의 마이너스 3승, 3의 마이너스 6승 되는 거지. 네. A 곱하기 B, 3의 마사승, 2의 마사승 분의 C, 2의 마삼승 곱하기 3의 마6승. 그럼 이거까지면 3의 마이너스 2승 남고, 이거까지면 2의 마이너스 1승 남잖아. 네. 그럼 얘가 사실 9분의 1이고 네. 얘가 2인 거 아니야? 맞아요. 뭐야, 너무 쉽다 그지? Easy, easy. So easy. 레벨 1은 아직 따라 못 담가. 닥치고. 얘도 볼게요. 2의 x승은 5의 제곱, 네. 3의 y승도 5의 제곱. 이렇게 쓰는 게 좋아. 왜? 얘는 밑이 같게 만들 수가 있거든. 2는 5의 x분의 2승, 3은 5의 y분의 2승. 됐어요? 네. 그러면 5의 x분의 1승은 2의 2분의 1승이겠네? 즉 루트이겠네? 5의 y분의 1승은 2의, 아니 3의 2분의 1승이고 그게 루트 3이겠네? 네. 그 곱하는 거죠. 네. 루트 6. 그렇죠. 루트 6이네요.
오. 간다 했다 그지? 돼? 음흠. 이런 얘기들이야. 근데 레벨 3 많이 어려워요. 신경 쓰지 마, 너무. 미안해요. 시작했어요. 수능 완성했냐? 이수랑. 오케이, 잘했어. 이게 더 어려운 거야? 아니, 비슷비슷해? 너 여기 얘는 왜 완성이야? 근데 얘가 수능 완성 이유 뭐야? 참, 남은 문제들도 좀 같이 해결하면서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봐줄게. 봐봐. 얘부터 볼까? 아니다.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대. 네. 이 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일단 첫 번째 루트 벗겨져야 돼. 네. 즉 n분의 96은 제곱수여야 돼. 오호. 그지? 네. 그러면서 n도 약분돼야 돼. 그지? 네. 분모가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 맞아요. 그럼 빨리 소인수 분해가 항상 문제라고. 6 곱하기 16이니까 맞지? 6 곱하기 16, 네. 2에 5승 곱하기 3이라고, 그지? 네. 그러면 얘가 제곱수면서, 제곱수라는 건 지수가 짝수였다는 얘기고, 네. n도 없어져야 되니까 얘의 약수여야 돼. 맞지? 그럼 얘는 지금 3 무조건 나눠야겠다, 그지? 네. 그럼 3 곱하기, 얘도 짝수가 되려면 2거나, 네. 혹은 3 곱하기 2에 3승이거나, 혹은 3 곱하기 2에 5승도 되죠. 네. 6이거나 24거나 96이죠. 30, 126 답겠네요. 오케이? 네. 한 번 더. 왜? 이지하네요. 얘도 볼게. 어, 얘는 좋아. 일단 왜? 4번? 밑이 서로 같으니까. 네. 어? 근데 얘를 물었어요. 이거 왜? 아니 깜짝 했던 거라서 돼? 네. 근데 얘는 뭐냐는 거죠. 25에 1 마이너스 이 밑이 지금 얘는 15인데 얘는 25가 됐어, 그치? 어머. 어떻게 하는 게 좋냐는 거죠. 아하. 오케이? 네. 일단 얘가 뭐긴 해. 뭐요? 5의 제곱이긴 해, 그지? 그죠. 맞아? 네. 그리고 1-b를 만들어보자. 1-b? 1-b를 좀 만들어보자. 네. 그럼 봐봐. 15의 1승이 15지. 네. 15의 b승이 몇이래? 3이라면. 3. 나누면. 오케이. 15의 1-b승은 5야, 그지? 오호. 그럼 5의 1-b분의 1승은 15야, 그치? 네. 맞죠? 네. 근데 그거에 A승을 하면, 이거에 A승을 하면, 네. 5의 1-b분의 A승이고, 그게 2였단 거죠. 15의 A승이니까. 네. 어? 근데 25승이면 이걸 제곱하면 되겠네? 4네. 그치? 이렇게. 오! 됐어? 오. 이건 좀 참신하다. 해볼게. 5번 더. n승근 루트 n승근 루트 a의 3승이 자연수가 된대. 네. a의 그러면 n제곱분의 3승이잖아. 얘가 자연수가 되고 싶대. 네. 2 이상의 두 자연수. 그럼 만약에 n이 2였으면 네. a의 4분의 3승이 자연수가 되는 거지. 네. 그러면 4라 벗겨지잖아. 네. 그럼 A는 어떤 수의 4승이어야 되지? 그쵸. 그런데 중에서 2 이상의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건 2의 4승이면 되겠네.
그러니까 A는 16, N은 2일 때가 있어, 그치? 네. N이 만약에 3이라면 그러면 3승이니까 3분의 1. 3분의 1승이 되지. 그럼 A가 어떤 수의 몇 승이면 돼? 3승이면 돼, 그치? 그럼 2의 3승이 가장 작잖아. 그죠. A는 8, N은 3일 때도 있어, 그치? N이 4면 A의 16분의 3승이고, 그건 A의 어떤 수의 16승인데 너무 커지지. 그럼 최소값을 구하라 했잖아. 얘 또는 얘일 텐데 얘겠네. 더한 게 최소는 11. 오케이? 네. 돼? 네. 다시. 다시. 스스로. 혼자? 혼자요? 네가 풀어봐야지.